됩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이제 퍼티 작업을 할 겁니다. 그럼 퍼티를 먼저 가져와야 되겠죠. 자,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퍼티가 있습니다. 약간 흰색 찰흙 같은데 물이 많이 있는 찰흙,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. 자, 이거를 양을 한 스푼, 저 부정한 것보다 넉넉하게 나겠죠. 자, 두 스푼, 한 선생님 주먹만큼, 한 손바닥만큼 좀 넉넉하게 가져갈게요. 사실 이것도 많습니다. 자, 가져왔죠?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물을 숟가락 하지 말고요, 그냥 조금씩 몇 방울씩 막 이걸 어게세요. 약간 물길이 좀 있어야 됩니다. 너무 묵어도 안 됩니다. 약간 물을 조금씩만. 질문을 많이 합니다. 얼만큼 물을 넣어야 돼요?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. 적당한, 약간 좀 묽게.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합니다. 표현하기가. 여러분들이 직접 하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비비다 보면 주걱에 많이 묻죠?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에 넣습니다. 깨끗해지죠? 자,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적당한 크기로. 자, 다시 한 뭐 이 정도 해서, 자, 각재를 먼저 칠합니다. 자,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. 자, 한 면 끝났죠? 이렇게 한 면 끝났죠? 또 이렇게 가겠습니다. 참 쉬워 보이죠? 사실 여러분들이 수많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끝났죠?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살짝 눕혀서 긁고, 눕혀서 긁고. 끝났죠? 맞죠? 그 다음에 또, 자, 손을 안 묻게 하세요. 이 부분 적당하게 묻히고, 묻히고, 긁고. 여기 묻어도 상관없습니다. 나중에 작업하면 돼요. 사실 각재는 쉽습니다, 여러분. 각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왜? 가는 면이 짧잖아요. 짧죠? 자, 하나, 둘, 셋, 네 면 다 했습니다. 이쪽에 여러분들 공간은 넓을 거예요, 아마. 이런 식으로 한번 볼까요? 자, 묻어도 상관없습니다. 여러분들 하게 되면 정말 시간이, 연습이 없으면 많이 걸릴 겁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각재의 윗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어렵지 않습니다. 그냥 묻혀 나가세요. 그냥 이렇게 천천히. 두꺼워도 상관없습니다. 날이 다시 끄거든요. 그러니까요. 좀 너무 많다 싶을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적당히 덮였다 생각하고 이렇게 살짝 끄내세요. 긁히죠? 다시. 원래는 쭉 한 번에 다 갑니다. 집중하세요. 됐죠? 참 쉬워 보이죠? 여러분들, 여러 번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촬영 때문에 그러지만 솔직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시험 볼 때 반나절 다 끝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그만큼 여러분들 앞에서 많이 했겠죠. 자, 여기에는 미리 다 묻어놓고 끓는 게 편했죠. 여기는 다 안 묻히고 끓으니까 힘들죠.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. 근데 처음에 이미 좀 넉넉하게 다 묻힌 상태에서 끓으라는 겁니다. 넉넉하게 묻히고 그냥 눕히면서 살살 골고루 끝까지 또 빨리 살살. 신경 쓰지 마요. 이따 하면 되니까. 또 묻혀요. 부족하죠? 또 묻혀요. 끌고요.
그렇죠? 묻혀요. 날의 각도로 보세요. 세우죠? 해냐 세우지? 눕히지? 예린 학생? 네. 잘 보고 있죠? 네. 자, 눕히죠? 자, 부족하면 더 가지고. 이거 왜 그랬죠? 건드리겠다는 거야. 아주 신나면 됩니다. 걱정 안 하시네요. 자, 뒤로. 흘러도 상관없습니다. 땅에 떨어뜨려도. 자,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. 끝에 날 조심해야 됐죠? 자, 여기서부터 천천히 힘을 정리하면 됩니다. 힘을 약하게. 전혀 눌리지 않습니다. 그냥 주걱의 힘으로 살려 봅니다. 그러면 염색 집중 없으시죠? 왜 이렇게 했을까요? 갈면 되니까. 순서를 얘기하겠습니다. 각제부터 올렸죠. 물론 이것부터 하고 옆으로 하는 게 맞아요, 사실은. 근데 그거는 여러분 편해요. 선생님은 이게 편해요. 각제부터 위, 아래, 옆으로 하고 그 다음에 면, 뭐 큰 면부터 하든지. 선생님 생각에는 작은 면을 해서 용기를 얻어서 큰 판에 도전하면 작은 것부터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를 시험장 밖에다가 내놓습니다. 내놓고 어떻게? 세워놓습니다. 이렇게 많이 묻어도 상관없어요. 왜? 나중에 떼면 되니까요. 지금 떼는 게 아니고요. 그리고 이거가 마를 동안에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거 번호, 구성, 도안, 문자, 가정, 연마 이 중에 한 개를 지정하면 그거를 말리는 동안 앉아서 도안을 짜는 겁니다. 아시겠나요? 여기까지 퍼티 작업이었습니다.